전 세계 4분의 1에 해당하는 40개가 넘는 국가가 입국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국 고립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관련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당황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각 공간에서 적극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케이스가 많이 늘고는 있지만 한국의 능력을 믿는다 하는 것이 이제 국제사의 그리고 WHO의 평가입니다. 그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빗장을 거는 단면 사례 하나가 오늘 보도가 됐어요. 최 교수님. 예. 뭐 쭉 시청자분들도 읽어보셨을 텐데 예. 이제 그럼 앞으로 당분간은 뭐 우리 국민들이 크루즈 여행을 쉽게 할 수는 없는 거네요? 그렇게 됐죠. 왜냐하면 세계 크루즈 선사협회라고 하는 것이 한 크루즈를 운영하는 50개 정도의 이제 업체들이 함께 활동하는 곳인 것 같아요. 그곳에서 세계보건기구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결정했는데 해상 크루즈 90%를 담당하는 해운사들이 가진 기관으로 승객의 안전과 건강 우선순위 하기 위해서 한국, 홍콩, 마카오 포함해서 중국을 여행한 승객 승무원을 탑승을 금지한다고 했습니다. 아마 14일 이내에 확진자와 접촉에 따른 확진 의심을 받은 승객과 승무원도 함께 포함된 걸로 보여지는데 예. 이제 아마 전체적으로 확진자 숫자가 늘어난 나라들 그게 이제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 나라들에 대해서 해상 크루즈 탑승을 금지하는 그런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구자웅 차장, 뭐 네. 중국이 되레 지금 입국 금지하고 있다는 소식도 저희가 이번 주 내내 전해드렸었는데 네. 베트남이요. 네. 좀 다음 화면 보실까요? 베트남이 내일부터 네. 무비자 입국 중단시킨다고 하는데 네. 베트남 하면은 우리의 그 주요 경제, 그러니까 주요 삼성이든 LG든 현지 공장 두고 있는 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큰 문제네요. 우리나라하고 그 경제 교역 규모가 네 번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미국, EU 다음으로 이 경제 그 교역 규모가 큰 나라가 베트남인데요. 예. 이 베트남에서 무비자 입국을 중단한다는 것은 뭐냐면 비자 발급을 잘 안 하는 것으로. 그래서 한국인이 베트남에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의 이 국경 봉쇄 조치를 베트남이 이제 우회적으로 지금 저렇게 취하는 건데 저것은 베트남 정부 당국, 특히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연한 조치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오는 사람 가운데 이 일부가 코로나에 감염되어 있거나 또는 무증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 비자를 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시키겠다. 이런 의도를 좀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국내에서 코로나 사태로 꽤 많은 심각한 상황이 오기 때문에 많이 우울하고 걱정도 되고 특히 확진자 주변에 접촉했던 분들은 더더욱 큰 걱정도 있고 뭐 사망자나 환자분들은 뭐 말할 나위 없고요. 그런데 불편한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 부분 중에 더 있습니다. 지금 마스크 얘기를 좀 안 짚을 수가 없는 게요, 이현정 의원님. 네. 지금 화면이 좀 준비가 돼 있나요? 지금 오늘 목동의 한 백화점에 정말 많은 인원이 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서는 모습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지금 물론 뭐 1인당 5매로 제한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마스크 수급 문제가 우려보다 더 많은 지금 걱정을 낳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난 27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마스크 보급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국민들이 다들 이제 마스크 사러 갔더니 마스크가 없었죠. 근데 결국 보니까 이 정부가 실제로 이 공장들과 이런 데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먼저 섣불리하게 뭐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공장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에 지금 중소규모의 업체가 한 140개 정도 됩니다. 근데 이들 업체들은 이미 다 계약이 돼 있어요. 다 예약이 돼 있는 상황에서 그럼 그 계약을 끊고 하려면 이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부 지금 업체들 같은 경우는 아예 문을 닫아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하루에 한 1200만 장 정도 만드는데요. 일단 원단을 지금 중국에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지금 부족하고 또 왜냐면 이것도 다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급하게 해서 지금 오늘 이제 공급을 했는데 오늘 제가 이제 서울 지역입니다. 제가 알기로 아마 행복한 백화점 예, 목동에 있는 건데요. 예. 서울 지역도 저렇게 지금 줄을 서서 이제 구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지금 마스크 대란이 일어난 상황인데 사실 이 사태가 하루 이틀 전개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지금 오늘 또요 마스크뿐만 아니라 지금 뭐 장갑 이런 거를 우리가 중국에 상당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자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우리가 지금 굉장히 급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내 지금 대구 의사들은 제발 있으면 아무거나 좀 보내달라고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버젓이 중국에다 또 보냈어요. 자 이런 상황에 보면 지금 도대체 우리 정부가 누구를 먼저 생각하고 지금 정치를 하는 것인지 정책을 펴는 것인지 솔직히 의문스럽고요. 정말 이 사태가 좀 나아지긴 하겠지만 정말 이 마스크 하나 때문에 저렇게 몇 시간 줄 서면요. 저기서 감염될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 긴 줄도 긴 줄이지만 아까 화면에 나왔던 것처럼 마스크 순번 대기표라는
그 말이 많이 눈에 띕니다. 관련 소식은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주에 넘어가기 전에 오늘의 댓글 다섯 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왜 중국 속국의 조공국이냐? 왜 우리의 국민 안전을 위해 못 막는 거냐? 모기장 안에 모기를 잡더라고 밖에 있는 모기부터 막는 게 더 중요하다. 박능우 장관의 말을 좀 비판하는 댓글도 있고요. 질병 관련해서는 그냥 의사들 말을 들어라. 예. 오늘도 마스크를 사려고 20곳을 들렸는데 결국 마스크는 없었다. 마지막 댓글 볼까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은 미필적 고의살인이면 중국을 막지 않아 사태 키운 사람들은 무슨 살인이냐. 거센 댓글까지 오늘도 댓글 다섯 개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실시간 검색어도 한번 만나볼까요? 오늘 뭐 대유행이란 단어부터 오늘 정인건 본부장 대신 권순우 질병관리본부장 부본부장이 이제 브리핑을 했는데 이름도 올라와 있고요. 광진구청에서도 광진구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실시간 검색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 이 얘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